뉘앙스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인덕원 동탄 북선전철 건설 사업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녹향원이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 시 평생학습 브랜드인 의왕학습네일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1인 창조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015년 6월에 지정되어 경기 남부권 1인 창조기업들의 성공을 위한 창업지원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며 1인 창조기업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창업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요. 특히 이번 표창은 1인 창조기업 우수지원기관 부문으로 전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 최우수센터 한 개만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2020년 11월 3차 의왕시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인덕원에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고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11월 9일 열린 이번 설명회는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저감 방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주관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의왕시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역을 출발해 의왕과 수원 등을 거쳐 동탄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의왕시에는 내손동과 오전동, 고천동 등 총 3개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왕시의 유일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녹향원이 새로운 꿈이 있는 집으로 탈바꿈하고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11월 13일 의왕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녹향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주식에는 의왕시 관계자를 비롯해 녹향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보금자리 개소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녹향원은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5월 완공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녹향원이. 네, 낡고 굉장히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우려가 있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렇게 멋진 보금자리를 오늘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보금자리에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녹향원의 현재 입소자는 총 16명으로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앞으로 입소자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의왕시의 평생학습 브랜드인 의왕학습네일 사업의 성과 공유회가 개최됐습니다. 11월 13일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 시 평생학습 브랜드인 의왕학습네일 사업의 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업에 협력해준 신규 거점기관과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 강사, 학습 매니저까지 함께 모여 배움으로 변화된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1부에서는 마음속 세상 풍경을 주제로 윤대영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신규 거점기관 협약 및 현판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77인의 학습 기부자들이 직접 만든 가죽 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2020년 의왕 아카데미의 강좌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시작한 의왕 아카데미는
현재 두 개의 강좌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1월 19일 김용택 시인의 강좌와 11월 26일 이호섭 작곡가의 강좌를 신청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평생교육과 전화신청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평생교육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는 11월 21일에 주민자치 기본교육이 진행됩니다.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회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입니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995년 10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 출생자로 현재 의왕시의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청년입니다.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가 주최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업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업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